자, 원가 얘기 나왔고 정가 얘기 나와서 몇 가지 챙겨라. 네 가지라고 했죠? 누구한테 배웠니? 네 가지야. 원가, 네. 정가, 판매가, 이익금. 이익금 어디서 식나? 이익금 어떻게 나? 판매. 판매가에서? 원가. 원가 빼는 거야. 원가부터 얘기합시다. 원가 누구야? 4,500원이야. 그 다음 정가 얼마야? 10%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0.9 곱하기 4,500이 되겠지. 네. 맞아? 아니요. 정가는 모르죠? 속을 뻔했다, 씨. 속을 뻔했어. 판매가 0.9 X가 되겠지. 그 다음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 그랬지. 네.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내 실제 이익금. 네. 하고 원가 30%. 맞아, 안 맞아? 네. 실제 이익금 얘기해. 0.9X 마이너스 4,500. 30% 이상의 이익. 0.7 곱하기 4,500. 원가 얼마? 4,500 곱하기 얼마? 0.7. 그리고 누가 더 커요? 왼쪽. 얘가 그거나 같아.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네. 이해 갔어? 네. 됐어? 나머지 풀 수 있겠지? 네. 네 가지 챙겨. 이거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에 그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그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도형 얘기 나오네. 삼각형 변기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건 무조건 알고, 삼각형과 관련된 건 하나도 잊어먹지 말아. 알겠죠?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x가 있고 x 플러스 3이 있고 x 플러스 7이 있어.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얘기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의 x가 뭐야? 첫 번째 x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낸 거야? 도형이라는 거에서 찾은 거야. 그냥 도형. 도형은 무조건 길이가 양수여야 되잖아. 네.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에서 볼 거야. 삼각형에서 볼 거야. 삼각형에서 볼 때는 어떻게 찾으면 돼?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어떻게? 짧으면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이해 갔어? 그럼 얘를 풀어버리면 x 플러스 7이지. 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넘어간 x는 4보다는 어떻게? 커야 되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이다. 잠깐만, 스톱. 4번. 4번 1번. 될 수 없는 것이다. 3몇 번? 1번 이렇게 나와. 이해 가한가? 우리 2학년 2학기 때 피타를 했어. 여기에 세 번째까지 들어갔어. 중각삼각형이 될 거, 예각삼각형이 될 거. 그치? 네. 그럼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여기 부분, 두 번째하고 첫 번째 거, 여기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 기억나나 모르겠다. 한 변, 원래는 뭐라 그랬어?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는 짧다가 아니라. 원래가 아니라, 원래는 뭐라 그랬어? 한 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보다? 한 변, 그냥 가장 긴 변 길이가 아니라, 한 변 길이는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기억 안 나냐? 네. 짧아야 된다. 이거 아니니? 해줬는데?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아야 돼.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아야 돼.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 삼각형에 있는데, 얘가 X야. 눈에 보일 때 가장 길어 보이지만 가장 길다는 얘기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얘가 3, 얘가 만약에 5라고 쳐봐. 그때 x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안 배운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안 배운 애들 중에서도 그나마 똘똘한 애들은 일단 x는 0보다는 커야 되고 가장 길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됐어? 그러면 5가 가장 길 때 x 플러스 얼마? 3, 얘가 더 커야 되고 또는 x가 가장 길 때 그러면 5 플러스 3, 이해 가한 거야.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x는 넘어가면 2보다는 크고 여기서 정리하면 8보다는 작다. 뭔 말하는지 가한가? 얘 또는 얘이기 때문에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 거지? 그럼 x는 뭐야?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가한가? 이해가? 근데 이거를 배운 놈들이라면 됐어요? 한 변 길이는 가장 길든 짧든 한 변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8보다는 차보다는 차 얼마? 2요. 합은? 8요.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아요. 뭔 말하는지 가한가? 이거 해줬어. 1학년 때 내 기억이 나는데 귀뚱뚱한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나? 알겠어? Y반 애들은 안 해줬어. 니들은 해줬어.
저희 그거밖에 안 해주지 않았어요. 그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다 이렇게밖에 안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원래는 뭐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한번 해보자. 됐어요? 원래는 뭐냐면, 한변 길이는 나머지 두변 길이 합보다는 짧아야 돼. 그냥 원래는, 가장 긴변 길이가 아니라. 한변 길이는 뭐보다? 나머지 두변 길이 합보다는 짧아야 된다고. 한변 길이는 뭐보다? 나머지 두변 길이보다는 짧아야 된다고. 원래는 이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가 만약에 가장 길다고 쳐. C가 가장 길다고 쳐보자. C가 가장 길다고 쳐봐. 됐어요? 얘가 되면 이거 할 필요 있어? 이거 없죠. 왜? 가장 긴게 짧아졌지. 그리고 여기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지금 C가 들어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얘는 작은 건 작아지고 큰건더 커졌지. 가장 긴거 기준으로 봤을 때뭐 말인지 이해 가는 거야. 얘가 성립한다면 얘는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얘도 되겠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가장 긴변 길이가 나머지 두변 길이 합보다는 짧다. 그래서 나온 게. 근데 원래는 얘라고. 그래, 원래는 얘인데 얘를 설명한 이유가 이 상태에서 C를 이항시켜봐. 그럼 뭐가 돼? C 빠지고 마이너스 C지. 이 상태에서 C를 이항시켜봐. 뭐가 돼? 이거니? 이 상태에서 B하고 A, 정 스톱. A를 이항시켜봐. 요거지? 됐어요? 그러면 C하고 B하고, 요 상태에서 B를 이항시켜봐. 이거지? 그럼 요거 그림만 보고 얘기해봐. A-C가 B보다는 작다. B는 차보단 크다. C는 차보단 크다. A는 차보단 크다. 이해 가는 거야. A, B, C는 차보단 크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한변 길이는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A가 가장 길 때, 아까 문제처럼, 이렇게 주고, 얘가 X, 얘가 3, 얘가 5라고 했을 때, 니들은,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X가 가장 길 때, 5가 가장 길 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X는 뭐다?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범위를 바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 몇 번이냐? 570. 결국은 퀸토기가 아작이 나는 거야. 그다음 몇 번? 그런 거 같다. 모르겠다 지금. 완전. 그럼 내일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고쳐보고 문자할게. 지금 다시 해봐. 저 뭐냐. 보고. 한변 길이가 6인 이거 이런 거 잠깐 볼게요. 이건 또 니들 잘 알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걸로 설명해 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야? 네. 10m 간격으로. 10m 간격으로 나무를 심겠대. 처음과 끝을 다 심겠대. 처음부터 끝에 다 심겠대. 네. 몇 개씩? 11개. 11개지? 10개 아니야? 11개야? 100을 10으로 나눈 값은 뭘 의미하는 거야? 나무 심는 여기 점을 여기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네. 나눈 값은 간격을 얘기하는 거지. 간격 개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그래서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으면 어떡해? 간격을 셀 때는 하나잖아. 안 심고 심고잖아. 그치? 그래서 100을 10으로 나눈 값을 간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심는다면 1을 더해줘야 돼.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안 심는다. 마이너스 1을 빼줘야지. 무슨 말 하는지 갔어 안 갔어? 뭔 말인지 알겠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도망갔어. 시험 결과는? 581번.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라고 했어요. 형님, 어떻게 보여? 쌤. 응? 아, 패스하셨어. 아, 패스했어? 뭐야? 570.
5천쯤? 네. 5천쯤 네가? 네. 5천원을 형제에게 나눠주는데 형이 또 많겠지 뭐. 형의 몫이 몇 배? 두 배가 네. 동생 몫이 몇 배? 세 배. 세 배 이해가.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냐? 5천원을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형이 지금 얼마 있어? 5천원. 형이 X, 5천원을 형제에게 나눠줬어. 형제한테 나눠준 거야? 형을 얼마 줬어? X1, 동생은? 5천. 5천 마이너스? X. X1.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치? 어.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형의 몫을 2배. EX. 동생 몫을 3배. 15,000 마이너스 됐어요? 형의 몫이랑 동생 몫이랑 형에 맞는 몫은 최대 얼마냐? 형의 몫이, 몫의 2배가 얘가 얘의 3배 이하 이거지? 네. 이해가 한 거야? 됐어요? 그렇게 쪼개면 된다. 성력 어떻게 구해? 시간 분해 자,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 데라고요. 가는 데 몇 킬로? 도중에 변속이야. 시속 어떻게? 5km per hour 가다가 변속 시속 3km per hour 걸어서 몇 시간 이내? 3시간. 3시간 이내. 맞아 안 맞아? 이때 5km로 걸은 거리는 최소 몇 킬로 얼마나 되느냐? 얘가 x km. 얘는 11-x km.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얘가 힌트지? 3시간 이내야. 2시와 3시 사이에 와. 2시 오면 돼, 안 돼? 3시 오면 돼, 안 돼? 안 돼? 두목 붙이면 안 돼, 사이는? 사이는 두목 붙이면 안 돼? 2시 이내에 와. 그럼 2시 와도 돼, 안 돼? 돼요. 돼? 이내는 붙이는 거야? 3시간 이내지? 시간이지? 네. 이 시간 더하기 요 시간이지? 네. 이거 시간 더하기 이거 시간은 3시간 이내라 그랬으니까 얘 시간 5분의 x 얘는 3분의 네. 11 마이너스 x 네. 둘이 더했을 때 얘가 뭐예요? 3시간 네. 이내 이해가? 네. 간만에 거속신데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 몇 번이야? 584번 584야? 네.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다. 1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서? 갔다 오는데 1시간까지는 돼야 돼. 1시간까지는 돼. 기차가 3시에 출발하면 3시 정각에 출발한다는 느낌보다는 됐어요? 3시 00000001초에 출발한다 이런 생각하면 되냐.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 1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1시간까지 걸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됐어? 그래서 등호 붙는다 안 붙는다. 등호 붙는다. 갔다가 물건 사고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라는 말이야. 1시간 여유라고 하는 건 1시간 이내라는 말하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등호 붙여야 돼. 알겠죠? 물건을 사는데 12분 걸리고 시속 3km로 걸을 때 역에서 몇 km 이내 3점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얼마? 거리가 x km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단위 안 맞는다. 조심해라. 됐어요?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시작? 3분의 X. X. 그 다음 머무르는 시간 60분의 12. 그 다음 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X. X. 얘가 1시간 미만. 미만? 이내. 이해 가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갈 때 올 때 속력 조심하도록 하시고 능력 때문에 얘는 어떻게? 왕복 거리니까 3분의 2X. X. 이렇게 잡아도 되고 단위 조심하도록 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됐어요? 그 다음 몇 번이냐? 588. 승준이가 유진이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직선 도로야. 상황을 상상해. 동시에 출발했어? 시간차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직선 도로에 승준이가 있고 유진이가 있는데 응자? 응자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승준이는 시속 몇 킬로미터? 4km. 그 다음에 유진이는? 6km. 이별을 했나 보네. 응? 이별을 한 거야. 싸대기 때리고 이제 가는 거지. 승준이와 유진이가 어떻게 해? 싸대기 딱 맞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동시에 딱 맞고 날라가. 누가 쳐다보고 이렇게 가고 몇 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맞자마자 가는 거지. 그게 그런 상황인가 지금? 몇 분 이상 사람 이렇게 들면서 가는 거. 그렇지. 그 반동 아니면 그 반동을 여기 빡 맞고 돌아서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승준이와 유진이가 몇 킬로미터 이상? 3.5. 그러면 여기 몇
몇 분 정도 걸었을 때 승준이가 있을 거고 유진이가 있겠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 3.5k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노란색 거리 3.5km라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림이 있어야 될 거고. 분석합시다. 뭐야? 둘이 간 거리를 더해요. 그렇지. 승준이가 간 거리랑 유진이 거리를 더하면 뭐가 나와? 3.5 이상이 돼야지. 이해 가한가? 네. 이해 갔어? 됐어? 자, 승준이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랑 더해서 3.5 이상이 나와야 돼. 네. 여기까지 시간 차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자, 시작. 시간 단위 조심해. 속력 단위로 가는 게 좋겠죠? 속력 단위 시작. 4분의 몇 분을 x로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좀 곤란하겠지? 그냥 x를 뭐라고 잡을까? 그냥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속력 단위에 맞춰서. 그럼 마지막에 답만 모았는데 60 곱하면 되겠지. 시간을 분으로 고치라면 1시간에 60분 곱하기 60이잖아. 뭐 말하는지 가만. 만약에 여기를 그냥 x분이라고 잡았어. x분이라고 잡읍시다. 60분을 x분 됐어요? x분이라고 잡았다. 네. 이거 4분의 가 아니잖아. 거리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네. 속력 곱하기 시간 시작. 4 곱하기 시간 60분의 속력 곱하기 시간 60분의 그렇지. 그 다음 더하기 6 곱하기 60분의 이게 가한가? 이것이 얼마? 3.5km 이상.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이해가? 저 진짜 고장 났니? 이상 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됐어? 그 다음 몇 번? 미안하네. 아 일단 해보고 또 멈출 수도 있어요. 농도 얘기가 나왔어. 야 농도는 솔직하게 나한테 공부하고 이거 어렵다 하면 안 된다. 그래라. 또 그래요. 그래. 이거 어떻게 돼? 야, 그냥 할까? 네. 소금량으로 합시다. 시작. 100분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5 곱하기. 너 왜 거기 앉았어? 동영이 오늘 안 얘가 오고. 여기 앉으려고 하니까 어머 나 좋아해 이러더니 왜 앉으려고 신호야? 내가 언제 야 무슨 쌍팔년도냐? 옆팔년도 좋아하고 그런겨? 어? 100분의 10 곱하기 200, 100분의 5 곱하기 얼마? X. X. 얘 X네. 얘가 X g이지? 네. 그지? 농도가 9% 이상이래. 그러면 이거지? 네. 100분의 얼마? X. 9 곱하기 얼마? 200 플러스 X. X. 됐어요? 5% 네. 설탕물은 최대 몇 그램까지 갖고 있으니? 양면 얼마 곱해? 100 곱하면 그 얼마? 2000 플러스 5X. 얘는 9 곱하기? 1800 9X. 이거 풀면 답 나오겠죠? 이해가? 됐어요? 50g. 그려 20% 소금물 300g인데 소금물 농도를 12%로 이하가 하려면 최소 몇 그램 물을 갖다. 물이라는 건 뭐야? 0%지 네. 0%죠 그쵸? 소금량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100분의 얼마? 100분의 20 곱하기 얼마? 300. 그 소금량 있어 없어? 없지? 0. 없지? 그지?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 농도랑 비교 봤을 때 12%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12 곱하기 300 플러스 그렇지 X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형들아 내가 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려봐. 나머지 그려봐. 안 되는 사람들 그려. 네. 그림만 그리면 돼. 뭔지 알겠냐? 너 수익 충전 3일째 풀어 왔어? 아 풀었는데 저거 쟤 좀 해. 주문에 검사할 거야? 그 수력 충전 정도는 앞에 부분은 해봐. 안 되는 거 질문 내가 나중에 받아줄 테니까. 그 빈칸 채우는 아 그러면 되고. 여기 손 익숙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민서야. 양말 신고 다녀? 아 예. 알겠지? 꼭 신고 다녀? 꼭 신고 다녀. 반팔 얘기는 안 해요. 뭘? 아 그건 상관없어. 양말은 꼭 신고 다녀. 반팔은 덥잖아. 여기 덮을 수 있잖아. 잠바를. 이거 신고 다녀. 안 돼. 그 다음 몇 번? 없네? 네. 일단 어디까지 풀어? 프리뷰. 프리뷰까지. 프리뷰가 없는데. 프리뷰가 아니라 신화인도까지 해서 일단 다 풀고 그 다음 볼게요. 활용 신화인도인데 근데 밖으로 미리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들어볼 때 보니까 막 어렵지 않을까? 혼자 좀 길어요. 그러니까 잘라라 그랬죠. 그렇네. 진짜. 잘라서 봐. 잘라서. 여기 봐봐. 연방. 연방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해야 돼?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부터 공부해야 되고 얘는 부정방정식이라는 이름이라 그래서 원래? 네. 네? 네. 했었어.
했어요? 두 장반에서 얘기는 했었죠. 그래? 근데 빠졌다 하지 않았어요? 맞아.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조건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미지수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가지네. 1차지. 네. 그 다음 방정식이어야 돼. 하나씩 따져봅시다. 방정식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등호. 등호. 문자. 됐지? 그 다음 1차식 여부는 구분할 수 있지? 네. 분모의 문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정리하고 나서 보시고. 그 다음 미지수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사라지면 안 돼? 기억 봅시다. 기억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어. 니은은 돼, 안 돼? 돼요. 돼요. 디귿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2차. XY가 몇 차야? 1차. 2차야. 지민아. XY는 2차야. X, 너 나한테 배우지 않았냐? 네, 뭘요? X랑 Y랑 Z랑 곱하면 됐어요? 네. 이거 자체는 몇 자라고 해야 돼? 3차. 3차라고 해야 돼. 3차.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수도 얘기하는 거야. 횟수만 공부했을 텐데 그 지수 보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 X제곱 Y가 몇 차식이야? 3차. 왜 3차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다만 X에 대한 몇 차? 1차. 1차. Y에 대한? 1차. Z에 대한? 1차. XY에 대한? 2차. 2차. YZ에 대한? 2차. ZX에 대한? 3차. XYZ에 대한? 3차. 아무 말도 없으면? 3차. 왜? 중간에 다 틀렸어요. 다 틀렸냐? 아니, 하나 틀렸어요. 이거 몇 차식이야? 2차. 2차. 분모에 문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분모에 문자 있으면 안 돼. 요거는? 돼요. 돼, 안 돼. 정리해도 사라지진 않죠? 네. 안 돼요. 사라져요. 얘는 왜 안 돼? 마이너스 8, 8, 8, 8가 사라져요. 나머지 할 수 있겠지? 네.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거 635번 같은 거 문제 풀면서 해보는 거야. 식 다 세워보는 거야. X의 3배는 Y의 2배보다 4만큼 크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 X의 3배는 Y의 2배보다 4만큼 더 크다. 이게 맞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 다음 X사는 영미의 나이는 Y사 영미의 나이보다 3살 적다. X는 Y보다 3살 더 적다. 이해가 안 가? 왜? 영미야. 영미가 누군데? 영미 알아? 쌤이 X살이 영미의 나이는 Y살이 영미의 나이보다 3살 적다. 아, 그랬어? X살이 영미의 나이는 Y살이 은정의 나이보다 3살 적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지금 무슨 거였어? 유연 왜 영미예요? 두의 연애 영미라고? 왜 영미? 왜 영미? 컬링 때문에 왜 말이야? 네, 컬링 나와서 영미. 쌤 뭔지 모르죠? 난 모르죠. 미가 영미다. 그 전화 뭐야? 그게? 아, 뭐, 컬링 국가대표 닮은 거야? 닮아서 그런 거야? 몰라요. 그냥 영미라 불러야 돼. 100원짜리 동전 X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X개하고 500원짜리 동전 Y개를 합하면 3,700원이래.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죠? 네. 내가 속하는 게 적당하다고 그런데? 아니요. 아니지? 아닙니다. 깜짝 놀랐네. 설마 했어요, 누나. 고등학생 중에서 가끔가다가 시발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야. 이런 거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아니, 지 혼자 혼잣말로. 많이 틀린 거 시험 문제 많이 틀린 거 씨. 근데 내가 저 녹화 찍고 있잖아. 아 씨. 어 이거 완전 실수. 그 내가 지금 그걸 그 지금 정확하게 얘가 지금 나한테 그 내 있는 데서 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심결에 나와. 니들끼리 욕 많이 하니까. 야 알거든. 욕 많이 하니까 무심결에 나오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지금 그때 순간을 포착을 못 해갖고 말을 못 해주고 있거든. 욕인지 아닌지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들. 긴가민가 한 거야. 설마, 혹시나. 내가 있는데, 설마.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나 뭔 얘기 하려고 찐 거? 아, 잡담. 설마 내가 수업하는데 설마. 아니지? 그건 아니죠. 깜짝 놀랐어. 토끼 X마리하고 Y마리에서, 우리 Y마리, 토끼 Y마리에서. 그 다리의 수의 합이 36마리야. 알겠어. 급해서 왜 빨리 해야 돼요. 시작. 4x 플러스 2y는 36.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린 날개야. 니들은 알 건데. 우리는 날개. 구미용.
아홉 개. 구미호 이거 알아놔야 돼. 중국의 수학책 중에서 구상산술이라는 수학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니들 부등식 활용하면서 지금 빠진 유형 하나 있는데 지금 모르지? 네. 제일 어려웠던 거. 뭐야? 방 개수, 상자 개수, 텐트 개수, 의자 개수. 어, 뭔지 알아요.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연립 부등식이 빠져갖고 한 줄씩 부족해가지고. 지금 빠졌는데 나중에 보여줄 거야 다시. 알겠죠? 자, 구미호라고 하는 동물하고 붕조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이야? 속에. 이거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사람이 동반이는 거잖아요. 여우가 둥갑을 해가지고 나온 게 사람 모양인 거야. 여우야, 여우. 여우 구자를 쓴 거야. 붕조는 구자는? 구자는 아홉 구자. 내가 말 좀 하자. 밑자는 꼬리 밑자. 이건 무슨 뜻이야? 꼬리가 아홉 개야. 머리는 몇 개야? 머리가 한 개야. 붕조는 샌데 상상해서야 머리가 아홉 개. 꼬리가 한 개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뭔 말인지 이해가? 새가 꼬리가 있어요. 새 꼬리. 그거 없으면 애새가 공작새, 공작새 생각해. 아니 머리가 어깨. 자 봐봐. 자 봐봐.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고 뭐라고 나왔냐면 구미호 몇 마리하고 붕조 몇 마리인가를 우리에 넣고 머리 개수를 세어봤고 꼬리 개수를 세어본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머리의 개수 총합은 얼마? 꼬리의 개수 총합은 얼마야?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상식적인 개념이 상상의 동물이지만 구미호는 꼬리가 몇 개? 아홉 개. 머리는 몇 개? 한 개. 붕조는 대가리 몇 개? 아니 머리가 몇 개? 아홉 개. 꼬리가 몇 개? 한 개.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토끼다리 몇 개? 네 개. 이제 먹지 말고. 머리가 세 개인 새는 들어가는데 비둘기에도 꼬리가 있어요? 비둘기 꼬리 있지 비둘기. 진짜요? 새가 꼬리가 없으면 돼. 새가 꼬리가 없으면 균형을 못 잡죠 인사가. 비둘기가 꼬리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저 뭐예요? 아 독수리. 아, 경찰. 독수리. 경찰. 어? 경찰. 경찰. 이게 꼬리잖아. 갈매기 아니에요? 비둘기가 날 때 생선 아니야 생선? 날아. 유진이 다 걸어다니던데. 그냥 비슷하게 말아. 유진이 다 걸어다니던데. 시끄러워 봐. 1차 방정식 중 X하고 Y의 순서상 몇 콤마 몇이야? 2콤마 1. 해를 갖는다. 해는 무슨 뜻? 방정식을 참이게끔 하는 미지수? X, Y 넣었을 때 어떻게 등호가 성립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네. 몇 번이야? 2번. 2번이야? 네. 2번, 4번. 그 다음 몇 번? 645. 자, 중3걸 공부하고 있기도 해요. XY가 자연수야. 저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안 돼요. 안 되는 말이야. XY가 자연수라는 말 저거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나.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이거의 해의 개수를. 부정방정식에 대한 풀이 방법은요. 미지수 두 개에 등식 한 개야.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미지수 한 개에 등식 하나면 몇 답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네. 미지수 두 개고 등식 하나니까 여기 XY 값 나올까 안 나올까? 해는 무수히 많이 나와.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10이라고 한다면 얘가 1억, 얘는 마이너스 9,999, 9,990.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 네. 얘 가한가.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개수가 두 개고 등식이 한 개면 특정 해가 안 나오고 해는 무수히 많이 나와. 근데 여기에 X하고 Y가 자연수나 혹은 자무수나 이런 조건들이 붙게 되면 해가 몇 쌍인가 나와. 1,9, 2,8, 3,7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얘가? 이렇게 특별하게 해를 정하지 아니하다 그런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부정방정식에 대한 여부 판단 방법은 미지수의 개수보다 등식의 개수가 적을 때 그래. 방정식 불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특정값 나오기 위한 방정식 불변. 미지수 한 개면 등식 몇 개? 한 개. 한 개 이상. 미지수 두 개면 등식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게 연방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미지수 두 개 등식 한 개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조건이 붙게 되면 부정방정식으로다 얘는 답을 구해낼 수 있긴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일단 이해 가서 안 가서. 예를 들면 X랑 Y랑 더해갖고 7이 나오는데 X가 Y보다 더 크고 X와 Y는 소수래. X하고 Y는 소수래. 됐어? 그럼 X는 얼마? 5겠지 뭘. 소수끼리 더해갖고 7 나오는 게 많을 것 같냐? 2, 3, 5, 7, 11, 13인데? 맞냐 안 맞냐? 그럼 얘가 5고 얘가 2겠지 뭘. 해가 아예 특정 해가 나와버렸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뭘 주느냐에 따라서 해가 나오기도 해요. 미지수 두 개 등식 하나여도.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부정? 방정식. 해가 특정 짓지 아니한 거예요. 해를 특정 짓지 아니한 거. 그래서 얘를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가르치지만
원래 제목은 뭐냐면 부정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해봐. 근데 니들은 부정방정식 풀이 방법을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몰라. 뭐밖에 모르느냐? XY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저 XY가 뭐 해야 돼? 쳐넣는 것밖에 몰라. 뭔 말 하는지 해봐. 이때 넣어서 X하고 Y의 순서상을 찾을 때 요령껏쯤 하라고. 요령껏쯤. 요령껏.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X 플러스 4Y가 17이 나온대. 근데 XY가 자연수래. 여기까지 이해 갔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X에다 뭘 넣을래? 자연수 1부터 쳐야 되는 걸 건데 X에다 넣을래? 아니야. Y에다 넣는 거야. 상상을 해봐. X에다 1 넣어봐. 빼면 16이지. Y 4지. 네. 4로 나눴지 지금. 아 귀찮아? 귀찮지?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 거야. Y에다가부터 개수가 큰 것부터 넣는 거야. 이걸 안 알려줬을 거야 선생님이. Y에다 얼마 넣어? 1. 맞아 안 맞아? 그건 4 빠지니까 10이야. 13이지. 이렇게. 그러면 Y에다가 2. 8이지. 그게 얼마? 9.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 거야. 4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안 나오냐 나오냐 이거 따질 필요 없지. 이런 경우에서는 따져주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어쨌든 개수가 어떻게 큰 것부터 찾아서 들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어쨌든 나눠줘야 되는 식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XY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 등식을 바꿔버려요. 4Y는 똘똘한 놈들이니까 설명할게. 요렇게. 그럼 Y는 어떻게? 4분의 28-3X. 분자. 자, Y가 자연수 나와야 되지. 분자의 특징. 4에 배수해야 되겠지. 네. 이해 가한가? 1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2는? 안 돼요. 2는 안 되죠, 3은? 안 돼요. 안 되겠죠. 홀수 나오지? 그럼 4는? 돼요.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그럼 4 넣으면 이제 빠른 판단이 되니까 X가 4, 12, 16이니까 얘 얼마? 4. 4. 그 다음 5 넣으면 돼, 안 돼? 아, 근데 홀수 나오잖아. 6 넣으면? 안 돼요. 안 되죠. 7 넣으면? 안 돼요. 안 되죠. 8? 돼요. 되겠죠. 8 넣으면 얼마? 1. 8, 3, 24니까? 예, 두 개밖에 없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해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개수에다가, 개수가 큰 쪽에다가 미지수를 넣고 빼준 다음에 3으로 나누든. 뭔 말인지 이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든.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이해 가냐? 됐냐? 자연수 넣어보는 것 밖에 없어. 알겠어? XY가 한 자리 자연수래. 그 넣어보는데 몇 초 걸려? 9초. 9초 걸리는 거야. 알겠냐? 애들 그런 생각을 해요. 설마 넣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어, 맞아. 설마 넣는 거야. 그거 넣어. 알겠죠? 1차 방정식 이거의 한 해가 얼마? X는 O, Y는 마이너스 1. X는 Y, Y는 K도 이 1차 방정식의 해. 해가 지금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이때 상수 K값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해가 두 개일 수 있지. 얘기했잖아. 미지수 두 개의 등식 하나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했잖아. 이해 가한가? 얘를 넣어도 성립하고 얘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다가 1번하고 2번 쌍 몇 번 쌍부터 넣을래? 1번. 미쳤다고 2번 쌍부터 넣진 않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1번 쌍을 넣는 목적이 뭐야? 명확하게 A를. 그렇지. A값 찾고자 하는 거지. 그럼 완벽한 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기다 2번 해놓으면 K값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죠. 더 안 해도 되겠지. 네. 어, 확인만 했다라고 생각할게요. 649번이에요. 전체 학생이 26명인 은안에 반해서 남학생의 3분의 1과 여학생의 2분의 1이 안경을 써서 총 11명의 학생이 안경을 쓴다고 했을 때 원래 여기까지 문제지 그냥. 그리고 미지도 원래 안 줘. 그냥 여기 식 세우는 것까지니까 그냥 식 세운다 생각합시다. 남학생 수를 몇 명? 여학생 수는? 자, 연립방정식 세울 거야.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뭐야? 전체 학생 수? 26명. X랑 Y랑 더하면 얼마? 26이 될 거야. 남학생의 3분의 1. 남학생의 3분의 1. 3분의 1, X. 여학생의 2분의 1. 2분의 1, Y. 이거 처음에, 더하면 얼마? 11. 이거 찾으면 되겠지. 근데 가끔가다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실제로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문제 찾아갖고 요거 답 골랐는데 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때 뭘 찾아야 돼? 양변에 6 곱한 식을 찾아봐.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네. 이해 갔어? 이 식은 마음껏 등식이니까 마음껏 변형시킬 수 있죠? 네. 그걸 찾으면 돼. 이해 가지? 서술용이네. 그냥 이거 쓰면 돼. 서술용에 이거 문제 풀라는데 이것만 꼴랑 쓰면 될 거 안 돼? 안 돼? 돼요. 미지수 설정 한번 써줘야 돼? 아,
4개 남았어요, 쌤. 연방의 해입니다. 연방의 해. 이게 단원이 짧구나. 네, 여기 아, 이제 다음에 풀이가 나오는구나. 네. 그러네. 그 다음 활용 나오고. 연방의 대단원이네. 여기는 짧네. 봅시다. 근데 이게 참, 난 이게 맞다고 봐요. 그 니들 기억 내가 이걸 얘기했었어. 연립방정식 공부할 때 애들이 대입법하고 과감법하고 그 다음에 활용 위주로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 기억나? 기억나? 네. 대입법하고 과감법을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그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없어. 그거는 그냥 기본이야. 그거 뭐 쓸 줄 모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시험 문제 요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학교에서도 쓱 지나가면서 시험 문제 어떻게? 교과서에도 짧아 반 페이지밖에 없어. 쓱 지나가 반 페이지밖에 없어. 학원에서도 별로 강조를 안 해. 그래도 시험에서 100% 출제되는 단원이 있어. 그게 뭐냐?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 푸는 거. 요 지금 하는 거 요거. 요 단원. 여기 100% 출제야. 무조건 출제야. 웃겨요. 선생님들도 별로 강조 안 하는데 시험 문제 볼 때 꼭 낸다. 시험 문제 낼 때는 연방 하기 전에 이거는 꼭 내야 돼. 이러면서 돼. 그럼 얘는 대충 말했죠.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짧으니까 그냥 쓱 지나가지. 그 애들도 짧아서 그냥 쓱 지나가니까 안 중요한 줄 안다고. 아니야, 100% 출제. 시험 문제 보면 진짜. 꼭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애들 이거 100% 출제인데 꼭 틀려. 자연수 넣어보라 그러는데 안 넣어. 말을 안 듣는 거지. XY가 자연수라 그랬어. 스톱. 연립방정식의 핵 순서상이야. 자, 이미 다 배웠지? 다 할 줄 알지? 원래 문제 풀이 목적이 뭐야? 자연수라기 때문에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쌍을 구하해. 몇 개인가. 맞지? 얘도 XY 순서쌍을 구해. 그 몇 개인가의 순서쌍을 쫙쫙 놓고 공통인 걸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치? 이게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야. 다 찾아서 비교한다. 원래는. 근데 다 배웠잖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대입법을 쓰든 과감법을 쓰든 알아서 해. 등치를 쓰든, 알겠어요? 등치라는 개념을 내가 안 알려줘서 풀이할 때 알려줄게. 대입법 잠깐 연습해 봅시다. 애들 식 쓰는 거 보니까 엉망이던데. 대입법 합시다. 얘가 기억이야? 얘가 니은이야? 따라서 써야 돼? 그냥 여기다 쓸게요. 기억 소거, 그러니까 X 소거할래? Y 소거할래? 하나는 찍어, 아무나. X. X 소거할래? X를 소거할 거면 X를 대신할 것이 필요하지. 그러면 어떤 식이 필요해? X는이 네. 필요한 거야. 지금 이게 가만. 그러면 여기서 기억과 니은 중에서 X는으로 만들기 좋은 식이 뭐야? 니은. 니은이지. 그럼 여기서 니은을 내가 뭐로 만져줄 거야? X는 나머지 넘기면 X는 12-3i 얘를 디귿이라고 했을 때 됐어? 그 디귿을 어디다 대입해? 기억에. 디귿을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식 쓸게. 기억에 뭐한다? 대입. 대입하게 되면 됐어요? X 대신에 2 곱하기 12-3y 플러스 Y는 9가 돼버리는거야. 여기까지 가상가상 됐어요? 그럼 얘를 풀면 방정식 불변 미지수 하나에 등식 하나지. 답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오겠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24-6y 플러스 Y는 9. 24-5y는 9. 그럼 5y는 얼마가 되겠어? 넘어가니까 15. 15가 돼서 y값은 얼마? 3. 그 y는 3은 어디다 대입하는 게 좋아? 디귿에 대입하는 게 좋아. 대입법에서 네. 그럼 x값 바로 나오잖아.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 y는 3이니까 굳이 x는 얼마? 3. 이해 가한가? 지금 쓴 게 바로 뭐야? 대입법이야. 됐죠? 과감법 한번 써볼게요.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야. 뭘 문자 쓰고 할래? X 소거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 얘기해봐. 예. 기억에서 뺄 거야. 뭐를? 니은에다가 2를 곱한 걸. 맞지? 네. 됐어요? 그럼 기억식은 어떻게? 그대로. EX 플러스 Y는 9 그대로고. 니은에다 양변에 2를 곱하면? EX 플러스 3. Y 어, 미안. 6 Y는 24. 그 두 식을 빼는 거야. 여기서 뺄 때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곱해서 뺄 때 이거 난 자기는 더 하는 게 좋대. 저 집안에 양모씨의 딸, 모 그 서연이라는 양께서 자꾸 맨날 그러는데 무조건 더 하려고만 하는데 그러지 마. 왜냐면 억지로 음수를 곱해주는 과정에서 그 마이너스 분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빼주면 얘 사라지겠지.
y에서 ui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5y.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y는 얼마? 3 이렇게 돼버려. x의 값은 y가 3이니까 6이지. x의 값 3 이렇게 나와버린다. 무슨 말하는지 가한가? 이건 대입법. 그지? 기억나지? 푸는 방법. 대입법과 가감법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 원리 잊어먹지 말라 그랬어. 문자 속어. 문자 속어라고 대답하는 새끼 한 놈밖에 없어. 씨. 대입법하고 가감법 풀이 원리가 뭐라 그랬어? 문자 속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가감법은 더할까 뺄까 식과 식끼리를 더하고 빼서 문자를 속어하고, 대입법은 어떻게? 대입을 통해서 문자를 속어하면 돼. 목적은 문자 속어야. 가감을 했고 대입을 했어. 문자가 두 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 거야. 뭔 말하는지 가한가? 네. 여기에 나머지 하나 더 등치까지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지. 등치는 풀이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뭔 말하는지 기억나왔나? 네. 기억나지? 서술형 쓰듯이까지는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식은 써서 해라. 뭔 네.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지민아, 지금 애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연방을 했을 때 수준이 택수 x 소거할 거야. 빼면 되지. 빼면 x 소거 되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y. 5 y.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y는 얼마? 3. 3. 어느 정도 곱하고 빼고라는 식을 안 쓰고 얘네들 가장 간단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암산이 되는 수준이야. 지민이도 일단은 써보면서 연습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안산하는 것도 자꾸 한번 해봐. 고등학교 때 연방 이렇게 간단한 거 나오면 선생님들이 얼마 곱해서 이렇게 식 안 써줘. 야 이거 y 빼, 여기 x 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암산해보면 돼.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런 것도 자꾸 봐놔야 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y 소거한다고 쳐봐. 밑에 거에다 2 곱해서 더할 거지.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계산하지 말고. 네. 2 곱해봐 얼마? 4니까 얘가 얼마? 5 x. 2 곱하니까 8이니까 10. 11. 이렇게 한다. 뭔 느낌인지 이해가? 어, 그런 식과 어, 근데 이제 초반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하는 거니까 암산하기 전에 일단 식부터 써보고 되면 암산해라. 먼저 알겠죠? 그래도 뭐 암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알겠어? 연립방정식이 그 XY 순서성이 1콤마 마이너스 2일 때 연립방정식애가 이렇게 나왔어.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네. 여기까지 됐어? 해는 뭐야? 아니, 연립방정식 만족시키는 해지? 네. 그지? 그러면 여기 윗짝에다 넣어도 돼, 안 돼? 돼요. 밑에 짝에다 넣어도 돼, 안 돼? 돼요. 넣는다고 가정하고 상상해. 1콤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윗짝에서 A가 나와, 안 나?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나와요. 나오죠. 밑에 짝에서 나와, 안 나? 나와요. 나오겠죠. 문제, 만약에 AX-EPY는 3이고, 여기가 BX-AX. 뭐 예를 들면 3AX-BY는 내가 5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여기까지 됐어? 그러놓고서 해가 만약에 1콤마 마이너스 2라고 했고 AB하고 B값 찾으래.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돼? 이거 윗장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 AB 안 나오죠? 단 AB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나오지. 여기도 AB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나오지. 연방을 언제 쓰느냐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연방을 언제 쓰느냐? AB에 대한 1차 방정식, AB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거기 나오는 AB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때 연방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어떤 그래프의 문제를 보고 식을 찾았어. 식을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봤어. 그 예를 들면 아,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연방을 언제 쓰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야 되거든. 연방을 언제 쓰느냐라고 하는 걸. 얘가 y는 2x, y는 x. x-1이라고 하죠. 얘는 x-1이라고 한번 해봐. 됐어요? x-1. x 플러스 b라고 하죠. 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점 좌표가 a래. 여기까지 갔어? 그럼 뚜뚜뚜뚜뚜뚜니까 이 점 좌표가 얼마야? a 플러스 b지. a 플러스 b지. x가 a일 때. 아, 네. 깜짝이야, 씨. A 플러스 B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지금 A 플러스 B야? 여기가? 문제에서 조건에 뭐 2점 좌표가 5라고 줬어. 예를 들자면.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5지? 네. 등식 하나 나왔지? 네. 근데 이것만으로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근데 미지수 두 개 등식 하나지. 그럼 너희들이 길을 쓰고 뭐 해야 돼? 다른 거. 그렇지. 나는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돼. 뭐를 이용한? 뭐에 관해서 써져 있는 A와 B. B를 관해서 써져 있는 등식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얘 가냐 안 가냐? 뭔 말 하는지 얘 갔어? 얘가 만약에 이 삼각형이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라고 줘서 봐. 뭔 말 하는지 얘가? 그러면 여기서 A, 한번 해볼게. A, A 플러스 B. 그럼 이게 O라고 치잖아? 여기까지 얘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래. 문제의 조건에. 네. 예를 들자면. 이거 얼마야? 이거 B지? 네.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뺀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 이건 뭐 안 나오겠네. 저 삼각형 넓이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넓이를 줘도 상관없겠고. 마음 시간에. 그 설명하려는 건 뭔지 알지? 연방기호 중괄호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뜻? 이건 무슨 뜻? 여기 나오는 X, Y는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해. 연방기호가 없으면 안 같을 수도 있어요. 있다라는 얘기야. 연방기호 빼면 안 되겠지? 네. 뭔지 알겠죠? 뭐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문제 풀면 되고 대입법과 가감법과 그런 풀이 방법을 공부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원에 맞춰서 뭐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문제 풀어. 유형에 맞춰서 단원에 맞춰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니들 문제 풀어. 뭔 말인지 알겠지? 문제 풀어서 답 찾아서 갖고 와. 그러면 돼. 이제부터는. 한 번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니들 언제 와야 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특강인가? 네. 숙제를 내가 여기까지. 아이씨, 부정인데 바꾸잖아. 그래도 뭐 그래도 있었나? 내가 욕심은 안 낼게. 부정식 활용의 신한이도 있지. 네. 그거는 일단은 싹 다 풀어봐. 선생님, 100문제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해서.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봐. 사람 얘기하는데 말을 끊고 그래. 그럼 못 돼, 이제가. 네. 조카. 잘. 부정식 활용 끝까지니까 도현아 90페이지까지 풀어와. 90페이지까지. 그리고 백문학 3학년 거 식을 문제를 줄 테니까 그거를 풀어봐. 네. 여기 방정 연방 있지? 연방. 요거는 날 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나갈게.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도 명절에서 좀 쉬어야 돼.